네, 이재경 박사의 고생활정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예. 오늘 또 방송 나온다고 자켓도 좀 입고. 아, 그랬어요? 예, 머리도 좀 깎고. 예. 예. 그래도 뭐 여전히 뭐 나올 때는 부시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래도 네. 많이 노력하고 나온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학 박사 받으셨고. 그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한신대학에서. 예. 사회민주연구원입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입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예. 연구위원으로 예. 계시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복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일가견이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고 예, 예. 또 그 뭐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경계선, 느리낙습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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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발표도 예. 하셨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 귀중한 시간 또 아침 일찍 예. 일어나셨겠어요. 예. 그래서 더 부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오늘 이제 하실 말씀이 반지하 문제예요. 예. 하시기 전에 우리가 또 이제 그 누구누구의 목걸이 얘기를 해갖고 너무 대비가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우리 예, 사회가 맞습니다. 이게 예, 예. 반지하 문제를 우리 박사님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문제는요. 제목을 반지하 문제 그 핵심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예. 네. 예, 예. 뭐 일단은 해결책에 대한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일단은 문제 핵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정책이다라고 하면 아, 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전문가나 행정이 정책을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상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니까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행정에서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좀 가슴을 울릴 만한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보면 분노할 만한 스토리가 있으면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간의 예, 과정이에요. 예. 예. 근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요소가 참 중요한데요. 사건입니다. 사건. 예.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누가 한 명 죽어야 이게 해결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데 실제로 뭔가 좀 한국 사회에 울릴 만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있으면. 정책하고 빨리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사실은 정책이 되고 정책 규모 있게 갈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지하 의제는 네. 이미 뭐 한 10년 이상 뭐 한 20년 또는 3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네.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이미 정책화가 진행이 되고 있던 요소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 그래서요. 네. 5년마다 인구, 가구, 주택 문제를 총조사하는,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큰 조사인데요. 네. 이게 2005년부터 저희가 반지하가 사실 조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2005년부터요. 이미 뭐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미 사실은 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전체 한 36만 가구 정도가 되고 70만 명? 예, 70만 명 정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예, 이미 데이터도 있고요. 사실 스토리도 있습니다. 뭐 2019년에 기생충 맞아, 영화. 예. 영화 덕분에 우리는 아, 반지하가 어떻구나라는 스토리를 영화로 아주 생생하게 사실 봤어요. 물이 차갖고 막 물건 나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영화도 있었고요. 2010년대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지옥고라고 청년들이 지하, 옥탑방, 고시원, 고시텔을 묶어가지고 청년들이 지옥에 산다, 우리가. 지옥고다. 라는 말을 내내 했어요, 사실은. 그런 스토리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곰파스라고 사실은 아, 곰파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반지하 침수 문제가 있었고요. 사망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스토리에 가슴 아픈 스토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25년간 반지하에 사셨던 어느 어르신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25년간 7번 침수를 겪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만 알았지. 그렇죠. 근데 예, 예. 그분은 삶의 25년, 뭐 삶의 한 반, 아니요, 어르신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역사에서 25년간 계속 침수의 네. 역사를 겪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분 어르신만 사시는 집이었는데 할머님이 물이 차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나가셨다가 90대 할아버지가 혼자 돌아가신 사건 같은 이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이미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들도 있었고, 사건은 뭐 이번 거 같은 것들이 사실 사건이 되겠죠. 근데, 이런 한 박자가 맞아 떨어졌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하나는, 방송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좀 깨어있는 시민이어야 되니까. 네. 저는 일단은 우리 탓부터, 남 탓하기 전에 우리 탓부터 좀 해보면, 우리 광범위한 국민 정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못 살고 어렵게 살면 지하 반지하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나름의 예. 가난과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거지. 인정하고.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그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다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반박했던 게 뭐 살고 싶어 거기 사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와, 되게 맞는 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가 뭘까. 한편으로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열악한 데 산다라고 하는 것들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저는 이러한 좀 광범위한 좀 의식들 좀 이런 게 좀. 불평등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렇죠. 구조지. 예, 예, 불평등한 예. 건 당연해. 예. 내가 능력이 없어. 예. 내가 못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야.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정책의 이제 속도와 네. 규모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가 무섭게 닥치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치료 예를 들면 보호 뭐 자영업자 지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짧은 시간 안에 좀 투입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속도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네. 작동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뭐 작년인가 뭐 주거 상향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 나은 주거로 가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채 300가구가 안 되더라고요. 반지하에서 그 주거 상향 지원 정책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신 분이 신용만 냈구만 그냥.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쉬움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이반자들은 한편으로는 좀 아프기도 하고 아뜨거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몰랐거나 안 했던 게 아닌데 알고 있었고 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빠른 속도로 했어야 되고 규모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판단이 이게 됩니다. 박사님 그 뭡니까? 수도권의 문제라 그러대요, 이게요. 예, 2015년 예. 기준으로는 95% 이상의 반지하가 서울과 경기에 있다라는. 맞습니다. 예. 전체 한 36만 가구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서울에 한 23만 가구가 있고, 경기도에 한 10만 가구, 인천에 한 2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지하 문제는 수도권 과밀이라 수도권 집중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뭐 균형 발전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 또 어떤 분들이 솔직히 말씀 댓글에다가 또 그런 말씀 좀 적으셨더라고요. 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반지하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왜 굳이 서울과 수도권에 사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아. 가난한 사람이 수도에 살고 수도권에 살고 번화가에 살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일자리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일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요. 청년들이 서울에 왜 오겠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오잖아요. 이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네. 뭐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거나 네. 또는 일용직이거나 이런 일자리가 많은데 아시겠지만 일용직이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새벽에 일찍 가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디 뭐 저 멀리 어디서 일용직 네. 구하려고 사실은 교통수단 때문에도 안 되기도 하지만 네. 뭐 시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론 반지하 1인 가구가 많이 삽니다만 아까 제가 25년간 7번 침수당했다는 그 할머님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 스토리를 보니까 조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혼을 하고 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떠나서 손주를 예, 세 명의 손주를 혼자 25년간 키우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 단위입니다. 아시겠지만 반지하에 사는 분들 예, 가족 단위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시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더러 뭐 지방으로 가시면 되죠. 뭐 교수님 아이 생기고 자녀 생기면 학교 때문에도 이사를 못 가는 게 현실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 단위가 되면은 사실은 좀 이사가 제약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반지하 사는 이유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거기 사는 거다. 좋아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이번 폭우에 그 반지하 그 대통령이가 정보 포스터 찍은 집 거기도 예. 장애인하고 예. 세 분이 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네. 결국은 반지하에 그 모여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가슴 아픈 예, 혼자 사는 1인 가구, 뭐 청년도 포함되고요. 말씀하신 장애인, 뭐 기초 수급자, 예를 들면 이런 취약계층들, 다문화 가구 이런 집들이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 좀 취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반지하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도 좀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하고 또 일자리는 그렇죠. 수도권에 밀집돼 그렇죠. 있고 예예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반지하에 이게 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 겪는 거 좀 이게 방송 건강 문제 그런 거 심각할 것 같아요.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일단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연 조건들 네. 또는 생활 조건들이 다 제약됩니다. 뭐 예를 들면 빛이 안 들어오고요. 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실은 빛도 빛인데 대표적으로 물날 물이 제일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침수같이 이렇게 물난리를 겪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물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겨울철에 뭐 결로가 생긴다거나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네. 그 물이 잘 안 내려가 가지고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하수도 제일 밑에 있다 보면 그걸 타고 뭐 벌레가 올라온다거나 아이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상에는 반지하는 게도 창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빛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지만 새벽에 그걸, 잠깐 들어오는 시간이? 그렇죠. 그걸 통해서 개미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뭐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뭐 소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네. 제가 실제로 사실 지역 연구를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반지하가 있는 지역 집들에서 특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수면이에요. 수면 장애. 잠을 못 주시고 예예예.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뭐 빛, 온도, 습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체가 좀 힘든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은 좀 잠을 자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이렇게 있고 외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밑에서 그 냉기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아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물에 한번 잠기고 나면 그 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그렇게 훼손되고 나면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 잘 만나서 다행히 반지하에서는 안 살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후에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네. 지하나 이제 이런 곳에 뭔가 뭐 뭔가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좀 써보긴 했는데요. 해보니까 일단 하여간 몸 전체가 하여간 몸이 눅눅해진다라고 하는 예, 뭐, 한의학에서 뭐, 습이라는 표현이 되게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온몸에 이렇게 가득 차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장애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제가 뭐, 행복연구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수면장애가 대표적으로 우울증을 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을 야기하면 결국은 행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또 고립되고 또, 이게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자꾸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손주가 3명이고 손주가 그 당시 보도에 따르면 거의 10대 후반이 됐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다. 왜냐하면 반지하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낙인을 찍는 효과도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보고 나면 예, 야 니네 집은 왜 이렇게 곰팡이가 많아? 뭐 예를 네. 들면 이렇게 시작하면 두 번 다시 친구 부르기 어렵겠죠. 또 밖에서 또 친구들한테 놀림도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낙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정체성, 자존감, 뭐 고립과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교수님 혹시 뭐 문감방, 뭐 옛날에 학고방. 아, 그죠. 옛날에 그 주택에 있었던 예, 예, 문감방이라 그래요. 예예. 예. 집이 없을 때 사실은 임의로 좀 방을 만들고 주택을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네. 한편으로는 사생활 보호는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지, 서로 아니까. 아니까. 저 그때가 대표적으로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몇 개 아는 세대 아닌가. 근데 학고방이나 이런 문감방이 없어지고 네.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참 네. 반지하의 역설인데요. 예.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주택인 동시에 네.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또한 지하로 숨어버리는 거죠. 은폐돼 버린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우리가 그간 뭐 이게 대표적으로 사각지대겠죠.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반지하라는 것이 이거 국가 정책에 만들어낸
그 뭐 70년대 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안보용으로? 예, 예. 처음 거죠? 대피소 뭐. 그렇죠. 처음에 이제 62년도에 건축법을 만들 때는 네. 지하에 아예 지하를 거주 공간으로 못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가끔은 시대가 저희는 시간이 가면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가끔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은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예. 그래서 지하에 아예 방을 못 만들겠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안보 목적으로 이제 지하의 방공호를 다 팔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되고 뭐 이촌향도라고 해서 도시로 이제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그 불만들을 그러니까 주택난에 따른 그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지하라고 하는 공간. 근데 저희가 사실 한국 사회 주택 문제, 도시 문제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당시 국가가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주택들을 공급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분들을 살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서울에 너무 집중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좀 분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걸 다 전부 개인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에게 정책은 국가가 해놓고 그렇죠. 그 부담과 고통은 개인들이 하는 예,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흐름이다. 그러다가 네. 심지어 75년도에는 아예 네. 반지하를 건축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의무화까지 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러다가 90년대 네. 이제 계속 이제 물난리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을 폐지를 99년도에 네. 아마 이때가 아마 김대중 정부, DJ 정부 때인 것 같은데, 아, 예, 그때 이제 폐지를 하고요. 예. 97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아예 이제 주택에서 주차 기준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뭐가 생겼냐면, 이제 필로티 방식이라고, 아, 예, 예. 지금 예, 가보면 빌라에서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밑에 주차장 쓰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결국은 반지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이런 지점들도 있었고요. 그런지 건설업자들은 반지하 만들어서 그거라도 팔아먹으려고 했겠지.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흥미로웠던 거는 그래서 아마 2000년대 이렇게 되면 반지하가 하나도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생겼어요. 서울에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없어졌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멸실이 계속 일어났는데 한편에서는 또 한 4만 가구 정도가 또 늘어나는. 그거 파서 하면 더 돈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역마다 아.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게 또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차장을 아. 만든 필로티로 한 거고 예. 반면에 어디는 여기는 그냥 반지하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반지하를 만들었죠. 그것을 국가가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2000년도. 예예예. 예. 그래서 사실은 2010년도 곰팡스 이후에 네. 2012년에 건축법 개정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지자체가 이제 건축심의라는 걸 하거든요. 건축심의를 통해서 반지하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건물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줍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서 일부 이제 자치구들은 네. 건축심의를 통해서 반지하 이제 신축을 불허하는 이런 걸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가 차원 전체에서 전 이런 것도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어떤 게 거예요? 예. 어떤 거는 국가가 너무 다 쥐고 있어서 문제인데 네. 또 이런 거는 또 지자체에게 권한을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치구는 지자체가 심의를 통해서 아예 반지하를 못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한편에서는 계속 그걸 또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방식이 돌아갔겠죠. 뭐 관련 아마 공무원하고 이제 이쪽 건설업자가 짬짜게 된 거지. 뭐 로비도 뻔하지 뭐. 뭐 있었겠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그리고 다들 아시지만 침수제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도 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반지하를 파면 침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 제한은 없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몇 채 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자본의 논리, 돈의 논리들이 작동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네, 이건 진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남북한이 이제 냉전 시기에 북한이 언제 뭘 쏠지 모르니까 대피소 만들려고 지하를 의무화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반지하가 사람을 잡아요. 이번 이런 사건들 보니까 그렇죠 사람 잡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북한에서 다행인 거는 뭐 저희한테는 뭐 일단 안 쏘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 안보는 오히려 반지하가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렇다라고 하면 국가가 당연히 나서서 반지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사실 분명히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뭐 한 2,500억? 한 3,000억 정도를 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좀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야, 뭐. 좀 하나보다. 큰 규모는 아니에요. 네? 우리 국가 예산 따져보면 뭐 3,000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 관심을 써오는구나. 근데
다른 뉴스를 보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은 한 6조 정도, 5조 6천억인가 예산을 삭감시켰더라고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을 지상으로 빼려면 결국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호흡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예, 예, 예. 막상 이 예산은 5조 6천억을 잘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3천억은 반자 대책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네. 막상 실상 진짜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5조 6천억 예산을 잘랐으니까 뭐 저는 잘 저는 사자성어 잘 몰라서 뭐 양두구욕 뭐 이런 게 그런 건가 이런 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예. 예. 홍보 포스터 일단 찍었으니까. 아유 예. 여튼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홍보 포스터 찍었으니까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어. 하여튼간에 신문만 예. 해라 뭐 그랬겠지 예. 하여튼. 자 그 아까 반지하 얘기하셨는데. 예예. 예. 그 옥상 문제하고 고시원 문제도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곧 같이 좀.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옥고다. 네. 저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청년들이 언젠가부터 청년 문제에 다루다 보면 네. 단군일의 진짜 최고 스펙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청년들이 만들어낸 이 단어들 보면 한편에는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참 탁월하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묶어서 지옥고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지옥고,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반지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고시원하고 고시텔, 그리고 옥탑방에 해당된다는 건데 옥탑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냉난방에 매우 취약합니다. 네. 겨울에 엄청 춥고 예, 저는 옥탑에는 좀 살아봤습니다. 아, 예, 예, 대학 때. 예. 그래서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냉난방에 설치해놔도 사실은 그 더위와 추위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다. 네. 근데 이 옥탑방 고양이라고 요즘 아마 아주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네.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옥탑방이 되게 뭔가 낭만적 공간으로 조금 미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기후위기 시대, 폭염, 재난, 이제는 온도가 사람을 이제 잡는 이제 이런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옥탑방이라고 하는 곳이 앞으로 어떤 더 큰 위험이 처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 하여간 옥탑은 일단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고시원 고시텔은 뭐 과거에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취약했잖아요. 그 화재나 이런 거 발생하면은 그냥 대규모 재난으로 맞아요. 발생하는데 예, 예, 요즘 이런 예. 문제들은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셨는데 아직도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저는 안 살았는데 그 술 한 잔 먹고 친구가 고시원 살아가지고 제가 네. 하루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아, 같이 그쪽 안 데 가서 찾았어요. 예, 가보시면 알지만 네. 뭐 일단은 너무 좁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아니요 감옥보다는 무슨 그런 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랍장 같은데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좁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사생활이 문제인데. 다들 아시는 고시원이 유난히 청년들이 많이 살아요 고시텔에. 이제 방음 그런 게 안 돼. 예,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를 부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심심치 않게 사실은 들립니다. 그래서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배부른 얘기 아니냐. 뭐 고시원 살면서 무슨 여자친구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저출생 고령화 이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인구 소멸 이런 얘기 뭐하러 하세요 사실은. 근데 하여간 청년들이 연애하기도 쉽지 않은 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그럼요. 예, 예. 사랑을 예. 방해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아니, 불쌍하다. 진짜. 예. 그래서 이게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사실 되게 배고픈 울림이다. 외침이다. 불쌍한 얘기지. 예예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우리 박사님 얘기 좀 들어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 일단은 예산도 그렇게 적게 잡았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 다 드린 것 하신 것처럼 네. 그 대부분 95%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인데 저는 뭐 중앙 정부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저는 지방 정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정도는 사실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중앙정부가 뭐가 잘못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건축법상 지자체가 건축심의를 통해서 반지하 불허할 수 있다는 것들도 다 이미 법적으로 있거든요. 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광역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일단 노력해야 되는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 전, 경기도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잘못이에요. 중앙정부가 뭔가 해주기를 기다려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방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실 나서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안 났으면 어떡해요? 대충 하는 모양새만 하고 그러면 신용만 내고 그러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그래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사실 이번에도 좀 너무 역설적인 게 예. 강남이 잠기니까 저는 강남이 이렇게 안 잠겼으면 과연 반지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그리고 사실은 뉴스 빈도를 보고 제가 초기에 좀 기가 막혔던 거는 예. 외제차가 뭐 몇천 대 잠겼다가 더 예. 많은 뉴스예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 모든 게 이제 목숨도 값이니까 외제차보다 사람 목숨이 이제 그만큼 값어치가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2010년도 곰팡스 이후에 이미 이런 정책들이 계속 그래도 이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작년에 한 300가구 정도만 주거 사용밖에 못 시켰다는 얘기는 올해 반짝 하다가 또 말겠구나. 또 이러다가 내년 되면은 또 내년에 큰 비가 없어. 뭐 이러면은 죄송한데 25년간 7번 그 잠긴 그 어르신 네. 8번 잠길지 모르는 상황들이 또 그냥 네. 뭐 넘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누가 죽어 나가면 또 그때 가서 반짝. 그렇죠. 저희는 그냥 꼭 목숨이 필요한 이게 무슨 고대 사회도 아니고 뭐 재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저는 예.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세월은 대표적인 케이스. 예. 예. 눈을 좀 부릅뜨고 당연히 보셔야 될 측면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가깝게 보다 더 아주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뭡니까? 이번에도 왜 이슈가 됐던 게 강남에서 다 빌딩이 잠겼는데 한 빌딩만 그 차폐문인가 문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일반 이 반지하가 있는 가정집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건 빨리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아. 근데 이런 역할은 근데 누가 해야 되냐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기초지자체 자치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반지하가 많은 서울의 지역들을 보니까 관악구, 중랑구, 광진구, 은평구, 강북구, 강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데입니다. 뭐 지역 안에 물론 편차가 또 존재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성남 같은 데가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가 빨리 예산을 좀 지원하고요. 네. 이 지자체들이 빨리 전수조사 빨리 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빨리 시급하게 위험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긴 더는 못 살겠다. 그럼 빨리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일단은 이분들을 좀 끌어내서 괜찮은 주거환경으로 바꿔드리는 게 되게 필요할 거고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급하게. 그러면 빨리 안전장치 설치하고. 아까 말씀한 안전장치 이름이 예, 그 차폐문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거라도 빨리 만들어라.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안전장비 지원하고 뭐 집수리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나 네. 이런 걸로 이분들이 주거 상향하는 게 맞지만 서울에 지금 공공임대 주택 24만 호밖에 없는데 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23만 가구가 지금 23만 가구가 반지하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배를 늘려서 이분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전 문제부터 대응해서 나서야 된다.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좀 그 지금 우리 이재영 박사 말씀하신 빨리 급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그런 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라도 차폐문 안전문이라도 좀 만들어라. 예. 이건 구청장이 할 수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의원들이 이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구의원들이 다 할 수 있죠. 이거라도 좀 이거 좀 SNS나 이런 데 좀 퍼서 좀 날려주세요. 얘기하게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지하라고 그 법제처에 네. 국가명령정보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요. 이게 네. 전국의 조례 같은 게 다 올라와 있는데 지하라고 쳐보니까요. 지하수만 나와요. 조례가. 지하 반지하, 뭐 지하공간 뭐 이런 건 안 나오고. 야,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들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그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동 아니야, 자기 동.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웬만하면 예. 야, 이런 조례도 있어 싶을 만큼이 다 있어요. 무슨 곤충산업 발전 조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반지하 지하공간 개선 관련된 조례는 제가 네.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 꼭 누가 알려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빨리 좀 배워가지고 네. 그런 거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당대표 민생 정치한다 그랬는데 이거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 너무 민생이죠. 그럼요. 사실은. 근데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국가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국가안보만 자꾸 얘기하는데 국가안보 핵심 결국은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그럼요. 예예예. 예, 예. 윤석열로 안 하니까 따지만 하니까 예, 5조 6천억이 깎였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아, 그래요. 좀 다음에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와서 기다리시는데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첫 출연이면 하시고 싶은 말씀 정리하고 예, 예. 마무리 짓까요? 못하신 얘기 있으면 그
두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네. 저는 이 문제를 너무 무슨 세입자와 집주인 이렇게만 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거 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네. 이게 힘들게 사는 어렵게 사는 세입자와 거기서 또 뭔가 월세를 받는 뭔가 나쁜 집주인 이런 그림의 그림들을 그리실 가능성이 있어요. 주택 문제는 통상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네. 이건 좀 다를 수 있다. 왜 그 저희가 세모녀 사건 이런 거 있다 보면 너무 흥미로운 게 유서에다가 꼭 집주인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월세를 남겨놓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잘 해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열악한 곳에선 그 열악한 집을 가진 집주인 분들도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서로 일정한 작은 연대들 같은 것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공공임대 만들어서 이분들을 다 그냥 끄집어내고 반지하 불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맞는 방향인데 그 거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연세 드신 집주인들이 있을 수 있다. 역시 크게 부자가 아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세밀한 고려를 하나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반지하 문제에 비하면 조금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이번에 아마 폭우 때문에 지금 누수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맞아요, 됐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지금 이 누수가요 층간소음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갈등 요소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물이 새면 위치 있어야 되는구나. 물버렸구나. 그렇죠. 아. 근데 조사를 해보면 네. 낡은 집일수록 위치비 아니고 아, 예. 그 뭐 벽에서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모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쉽지 않고 사실 이게 그래서 층간소음 못지않게 또 다른 형태의 갈등 요인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심해지고 저희가 주택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적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된다. 아, 집에 물 새면 미칩니다. 저 집에 물 샌 적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비만 오면은 예. 심장이 벌렁벌렁 하신다고 얘기하셨을 정도로 저도 이 문제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또 살아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공적인 관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자주 뭐, 나오실 거죠, 이제. 아, 참 제가 먼저 이렇게 나오겠다고 또 손을 들어 버렸네. 저희들이 예, 고정 출연자로 예. 이미 지원했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늘의 좀 연장선상에서 네. 아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공공임대 주택이라든지 또 일부 매입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공공임대 네.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또 어떤 각도에선 또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결국 생활 정치니까요. 맞습니다. 또 이재명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첫 일성이 민생 했으니까 예. 이재경 박사님의 의견을 많이 이 방송 보면서 보시게 되지 않을까 예. 봅니다. 좀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첫 시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고견을 듣기 위해서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재현 박사의 고 생활 중 처음 보셨는데요. 노웅래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